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이규희 작가의 단편소설 황홀한 여름의 소멸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황홀하고 찬란한 시절은 있죠. 그때가 10대일 수도 있고요. 20대일 수도 있고 또 30대, 40대, 뭐 50대일 수도 있습니다. 시기는 다르지만 눈을 감으면 선명히 떠오르는 화면 속엔 자신이 가장 화려했던 시절이 아마도 떠오를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시절은 그리 오래가지 않죠.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는 두 분의 할머니가 등장하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 행복했던 시간에 대해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입니다. 어느 날 어느 할머니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할 겁니다. 궁금하시다면 꼭 한번 들어보세요.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홀한 여름의 소멸 이규희. 순 검은 비털 뭉치가 뭉싯하며 꿈틀거린다 싶었을 때 이내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쪼 끼쳐왔다. 하필 검은 털의 강아지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이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그 빛깔만으로도 이내 할머니에게 무서운 전율을 안겨주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웃집 주미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가 다시 떠오르며 이내 할머니는 몸을 벌떡 일으켰다. 망할 것. 저리 가! 자신도 모르게 악을 쓰며 이내 할머니는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강아지를 겨냥해 힘껏 팽개쳤다. 뜰에서 늘어지게 자고 겨우 일어나 보려던 강아지는 납작 깔아지며 자지러지는 소리를 냈다. 마루 끝에서 바로 한 걸음 사이의 목표물과는 거리가 멀게 나동그라지는 지팡이를 어이없게 바라보고 서 있는 이내 할머니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집 뒤쪽으로 멀어져가는 강아지의 간헐적인 소리가 채 그치기도 전에 안방문이 부서져 나갈 듯 열리며 퍼렇게 날이 선 며느리의 얼굴이 나타났다. 왜 그래요? 왜 걔는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그렇게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보자보자 하니 너무하잖아. 며느리의 입에서 깍듯한 경호가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다. 언제부터인지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말이건 행동이건 그저 닥치는 대로 거리낌 없이 해대는 판이었다. 기운이 붙어 일손을 놓으면서부터, 그러니까 시어머니라는 위인이 단지 하나의 혐오스러운 짐덩어리로 전락하면서부터 며느리의 홀대가 바짝 심해졌음을 기억하며, 그렇다고 너야말로 이러나 저러나 우더른이거늘 그렇게 노골적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고 속으로 꿍얼거리며 이내 할머니는 들릴 듯 말 듯 겨우 대꾸를 했다. 무슨 소리를 하냐? 난 걔 안 때렸다. 이내 할머니는 정말로 거짓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 며느리 앞에서는 이상하게도 혓바닥이 멋대로 노는데 그것은 자기가 생각해도 거짓말처럼 어느새 자신이 거짓말 선수가 되어 있었다. 며느리의 부산스럽지만 활달한 걸음새나 손놀림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희고 핑핑한 얼굴만 대해도 조건반사처럼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며 등골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무력감에 이내 할머니는 시달려야 했다. 더구나 포악스런 핀잔을 맞게 될 때 이내 할머니는 그만 앞이 아찔해지고 지금처럼 영락없이 현장을 들키어 도리 없게 된 때에는 겁이 덜컥 나서 우선 나오는 대로 입을 놀려놓고는 슬퍼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슬픔은 표면으로까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내 할머니의 얼굴은 이미 표정을 잃고 있었으니까 칼로 벗겨도 수액조차 흐르지 않는 고목의 껍질 같다고나 할까? 그녀의 안면은 감정의 물비늘이 일기에는 너무도 질기고 뻣뻣하게 굳어져 있었다.
순탄치 못한 오랜 풍상이 그 얼굴에 화석처럼 굳어 있었다. 자자드는 촛불의 그것같이 생명력이 눈에 띄게 미미해져가는 이내 할머니는 느린 동작으로 구부러진 허리를 치며 마당으로 향했다. 한겨울용 속옷과 스웨터를 두껍게 껴입어 두리뭉실한 이내 할머니는 기승을 부리는 폭염 속에서 뒤우뚱뒤우뚱 걸어나갔다. 옷을 입고 또 입어도 뼛속으로 스며드는 한기를 막을 수가 없어 그녀는 차라리 폭양을 찾기로 한 것이었다. 아무래도 불길한 신호인 검버섯이 덕지덕지 낀 얼굴에 나일론 실처럼 새하얀 머릿결은 그녀의 옷차림만큼이나 현실감을 주지 않아 땅에 뒹굴어져 있는 지팡이를 집어들자 그대로 이야기 속의 마귀 할 몸이었다. 왜 이렇게 춥기만 할까? 내게는 이제 봄도 여름도 영영 다 가버렸나 보지. 시멘트 벽돌 담장 위로 수세미 덩굴이 어우러지고 그 어우러진 덩굴에 팔뚝만큼씩 한 수세미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걸 보면 여름은 분명 여름인데 삭풍이라도 몰아쳐오듯 뼈골이 시려와 이내 할머니는 무릎을 싸잡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있다가 겨우 진정이 되어 허리를 펴고 처량한 마음을 달래며 생각했다. 이제 내게는 겨울만이 남았어. 꽝꽝 얼어붙은 침침한 겨울만이. 잠시 서서 호흡을 추스르는 이내 할머니의 등 뒤에서 벼랑간 웃음소리가 찬란하게 터져나왔다. 여러 갈래의 그 웃음소리는 콘크리트 마당의 뙤약볕보다 더 힘차고 눈부신 것이어서 이내 할머니는 머리채를 휘어잡히듯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새 건넌방에 새든 새댁이 나와서 며느리와 한 동패가 되어 깔깔거리고 있지 않은가. 그러다가 이쪽과 얼굴이 마주치자 며느리는 일부러 더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것이었다. 흥! 아주 거짓말이 능사가 되었다니까. 안 때렸으면 지팡이는 왜 마당에 나가떨어져 있다지? 새댁도 방금 봤지? 큰일이야, 큰일이라고. 우리 이내 교육상 야단 났는데. 저희끼리 찍고 까불고 마침 심심하던 차에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만난 것처럼 호들갑들을 떨었다. 이내 할머니 귀에는 그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다가 갑자기 하루살이처럼 바글거리며 멀리 달아났다. 그 경망스러운 소용돌이 속에 6살짜리 이내가 끼어 같이 웃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는 무엇보다 섭섭했다. 이내 할머니는 아예 못 들은 척 지팡이를 끌며 천천히 대문 밖으로 향했다. 대문이 채 닫히기 전에 짓거려야겠다는 듯 며느리의 재빠른 말씨가 그녀의 뒤통수에 엉겨붙어 왔다. 오산 고모네라도 가시든지. 효녀가 왜 그렇게 소식도 없어? 고모란 이내가 부르는 대로의 호칭이다. 언니면 언니, 형님이면 형님이지. 아이가 부르는 대로 고모, 고모 해대는 것도 도무지 본때없이 자란 티여서 남들이 들을까 창피스럽기까지 했지만 입술을 꾹 담은 채 이내 할머니는 못 들은 척 해왔다. 언제부터인지 모든 것을 체념해버린 때문이었다. 이내 할머니는 며느리의 잔소리 따위는 못 들은 척 등을 돌리고 골목길로 나섰다. 아닌 게 아니라 바람이라도 쏘일까 해서. 아니, 바람을 쏘인다는 것은 호흡 좋게 표면으로 내세우는 구실일 뿐이고 실은 못 견디게 딸이 보고 싶어져서 아들에게 말했더니 그것으로 편지를 띄워놓은 모양이긴 했다. 이내 할머니는 이제 길도 자신 없고 가다가 쓰러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혼자는 나설 용기가 없었다. 몇 해 전만 해도 무거운 음식 보따리를 들고도 당일치기로 잘도 다녀오던 빤한 길이련만 아들이나 며느리는 그녀를 직접 부축해서 어디에 데려다 주어 본 적이 없었다. 세든 여자가 며느리에게 들었다며 조잘되는 말로는 그 이유란 것이 자기네가 모시기 싫어서 떠넘기는 것 같을 테니 모셔다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핑계일 뿐이고 여비가 없어서인지 아까워서인지는 이내 할머니로서는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어찌 됐거나 딸 쪽에서 데리러나 와야
차를 타볼 수 있게 마련인데 이것마저도 어미를 귀찮게 하는 모양인가 생각들다가도 살기 바쁘니 그럴 테지 하는 식으로 그녀는 넘겨버리는 거였다. 무엇보다도 철없는 이내가 할미를 우습게 보게 될 것이 이내 할머니에게는 제일 마음에 걸리어왔다. 제 어미 말로는 할미 때문에 교육상 어쩌고 하지만 품이라곤 손톱만큼도 없는 어미나 공연히 눈웃음을 치며 살랑거리는 새든 여자 틈에서 끼어 지내고 있으니 이 다음에 무엇이 될 것인가? 이내 할머니는 한숨을 토했다. 작년까지만도 할미 품을 꽤 따르던 이내가 이제는 한상에서 밥도 먹으려 들지 않으니 말이다. 사박스러운 며느리보다 새든 여자의 태도가 더 섭섭하고 괘씸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아니고 싸늘해진 이내의 시선이 그녀를 가장 가슴 아프게 했다. 이제 천진한 이내까지 한 덩어리가 되다니. 아니지, 어디 이내뿐인가? 말 못하는 짐승. 그렇지, 강아지까지도 저희 패거리란 말이지. 강아지뿐인가? 집안의 가재도구, 마당에 난 풀포기 하나까지도 통틀어 몽땅 저희끼리 똘똘 뭉치어 한 덩어리가 되고 자기만의 외톨이로 튕겨나와 있다는 생각에 이내 할머니는 오싹하도록 외로움을 느꼈다. 그 외로움이 걷잡을 수 없는 오한이 되어 뼛속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가슴 저 밑바닥에서 꿈틀거리기도 했다. 이내 할머니는 잠시 서서 눈을 지그시 감았다. 강아지가 눈곱이라도 끼는 듯 싶으면 등바람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느라 법석인 아들 며느리의 개사랑이 갑자기 떠오르며 역겨워졌다. 그러나 그걸 시샘해서 강아지를 때린 건 아니었다. 주미 할머니에게서 들은 그 끔찍한 사건 때문이지. 아무리 구박대기가 되었기로 강아지와 시샘하게 되진 않았다고 자부하자 후줄근해졌던 마음이 도도해져 이내 할머니는 감았던 눈을 떴다. 내리쬐는 땡볕 속에서 발부리에 지그시 밟혀있는 자신의 그림자가 부시도록 또렷하게 눈에 들어오자 외로움 또한 더욱 또렷해옴을 이내 할머니는 느껴야 했다. 부엌에서부터 시작해서 마루와 방을 정리하고 현관에서부터 다시 정원과 대문 밖까지 청소를 하려던 주미 할머니의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파야 하고 두 다리에 가래톳이 뻑적지근하게 서오기 마련이었다. 헝클어진 옷가지와 그릇들을 어제 해놓았던 것처럼 제각기 질서를 찾아주고 나면 저녁에 몰려 돌아오는 가족들이 다시 꺼내 난장판으로 흐트러놓기 마련이었다. 그러면 또다시 주워 챙겨야 하는 것이 주미 할머니의 일이었다. 엄밀하게 치자면 일하는 계집애의 몫이고 또 그 계집애가 한다고는 하지만 계집애의 서툰 품이 마음 놓이지 않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애를 따라다니며 뒤로 흘리는 티건불이나 종이 나부랭이를 주우며 잔소리를 늘어놓느라 그토록 폭삭 지쳐버린다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리라. 잔소리를 아무리 되풀이한들 계집애의 거친 일숨씨는 그날이 그날이어서 매일 되풀이하게 되는 똑같은 잔소리에 주미 할머니는 스스로 신물이 나서 그렇게 더 지치는 거였다. 변화라곤 없이 늘 되풀이되는 일과에서 흐트리기 위해 개키고 배설하기 위해 먹는 것과 같은 혼란을 주미 할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느끼곤 했다. 겨우 오늘의 일을 치르고 나니 벌써 한낮이었다. 비로소 거울 앞에 앉아 주미 할머니는 단장을 시작했다. 콜드크림에서부터 밀크로션, 스킨로션, 아이크림, 호르몬 영양크림, 파운데이션, 파우더 순으로 바르고 두드리고 하여 제법 얼굴에 윤기와 화색을 만들고는 백금과 황금이 번들거리는 틀니를 물고 미리 손보아 놓았던 치르개 가발을 썼다. 주미 할머니는 거울 앞에서 한번 배시시 웃어보았다. 그만하면 아직은 거리에 나서도 흉한 몰골은 아니다 싶었다. 그러나 눈 밑으로 처진 근육과 목 언저리로 늘어진 칠면조 벼슬 같은 가죽은 어떡할 것인가? 주미 할머니는 심란해졌다. 아무리 잘 보아주려 해도 둔하게 퉁그러진 입술에 시선이 멎자
그녀의 눈시울에는 그늘이 드리워졌다. 그렇게도 날렵했던 입술이었는데 공을 들여 립스틱을 칠해보아도 옛 모습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게 느껴졌다. 장한 제일의 기술이라는 치과 의사도 겨우 이꼴로 모양을 만들어 놓다니 싶자 주미 할머니는 부하가 치밀었다. 그러나 아무리 발달되었기로 인위적으로 만든 물건이 자기 본연의 것을 따를 것인가 하는 생각에 미치자 그저 원망스러운 것은 세월이고 늙어가는 서글픔이 진하게 어금니에 몰려왔다. 얼마 뒤에야 주미 할머니는 겨우 그런 대로 안도의 숨을 쉬며 거울 앞에서 물러날 수 있었다. 그저 그만하면 이 나이에 젊은 것들에게 거리감을 주지 않을 만은 한 것 같으니 다행이다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씻고 닦고 기름 투개비를 해보아도 그게 본래의 얼굴이 아니고 급한 대로 두들겨 맞춘 얼굴이라는 생각 때문에 꺼림칙한 마음은 털어버릴 수가 없었다. 무언지 불안하고 가슴을 조이는 아슬아슬한 기분이었다. 그런 불쾌한 기분을 박차버리기라도 하려는 심산으로 주미 할머니는 급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되도록 밝고 화사한 색상으로. 딸은 이제 아예 부엌일에 모른 채 해달라고 성화했지만 입맛이 점점 더 까다로워져만 가는 주미 할머니는 음식의 손방인 계집애에게 내맡기고 모른 채 할 수 없어 부엌에서 살다시피 하지만 구정물 방울이 떨어진 옷으로 딸과 사위는 물론 어린 손주 새끼들까지도 맞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것이 그녀의 아직은 기세등등한 신조였다. 그들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노력할 만한 기력이 있다는 것이 그녀는 무척 다행스러웠다. 주미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동정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 확신이 언제부터인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결과일 뿐이라는 회의를 품게 되면서 주미 할머니의 가슴 속엔 늘 슬픔이 질척거리는 거였다. 나들이라도 할 것처럼 산뜻하게 차려입고 나니 주미 할머니는 그만큼 기분도 상쾌해졌다. 콧노래라도 흥얼거리고 싶은 마음으로 뜰에 내려서 닦아놓은 신을 신었다. 이내 할머니를 만나러 나갈 때의 기분은 항상 이렇게 경쾌했다. 마당으로 나서며 문단속을 당부하려고 수도가에서 손빨래를 하고 있는 계집애 쪽을 바라보는 순간 주미 할머니의 마음은 싸늘하게 굳어져 왔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하다가 주미 할머니는 그 다음 말을 목구멍 너머로 되넘겼다. 대돌 위에 영락없이 그것이 달랑 던져져 있지라는가. 다시 돌아보아도 틀림없었다. 자줏빛. 확실히 자줏빛이었다. 대돌 위에 널브러져 있는 옷까지는. 자기가 벗어놓은 내리다지 치마임을 확인한 주미 할머니는 속으로 울컥 치밀어 올라오는 부하를 꿀꺽 참았다. 처음 왔을 때부터 주미 할머니 빨래만 용케 골라 뒷전으로 집어던져버리는 계집애를 본때 있게 손보아주려 별렀지만 이제 그 문제 앞에는 두 손 두 발 다 든 셈이었다. 아니, 차라리 따로 소박대기처럼 제쳐져 있는 자신의 옷가지를 보게 되면 되레 자기 쪽에서 그냥 달아나고 싶어지기까지 하였다. 내복은 물론 소리 없이 자기가 빨고 겉옷만 내놓았다가 계집애하고 아등바등하게 시려 그것마저 자기가 해결해왔는데 내리다지 치마는 부피가 클 뿐만 아니라 세탁기에 넣을 수도 없는 천이어서 힘에 부치겠기에 오랜만에 식구들이 빨래 바구니 속에 슬그머니 숨기다시피 묻어놓았건만 기어이 못된 것이 딱 쪽지게처럼 찍어내버리다니. 내 빨래는 한 가지도 할 수 없다 이거지. 나만 없으면 제 천국일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지. 내가 아니면 저는 당장에 쫓겨날 텐데. 그렇게 일 못하는 계집애 꼴을 내 딸이 하룬들 눈감아줄 줄 알고? 어림없다. 어림없고 말고. 주미 할머니는 고약한 기분이 되어 문 밖으로 나섰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그녀는 억지로 참았다. 누구를 원망하고 나무랄 것인가. 눈치 빤한 것이 다 집안 돌아가는 공기를 보고 하는 행동일 텐데. 끼니도 독방에서
독상마다 혼자 먹고 텔레비전도 아예 머리맡에 단독용으로 들여놨으니 편하기 이를 데 없겠지만 주미 할머니는 때때로 공연히 벽에다 자기 몸을 부딪혀보기까지 하는 거였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서 텔레비전 채널을 가지고 저희끼리 싸우다 못해 육박전까지 하고 입에 붙는 반찬은 순식간에 빈 접시가 되는 개구쟁이 자식들의 등쌀을 들며 어머니를 편히 모셔드리고 싶어서라고 딸은 말하지만 방문을 열 때마다 위풍당당하게 놓여있는 검은빛 텔레비전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러 오는 듯 싶어 답답하였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올 때 혼자 텔레비전을 대조하고 있는 주미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이건 영락없는 개밥의 도토리 신세지 하며 한숨 짓다가도 호강이 겨워서 하고 자기를 스스로 위로해왔건만 계집애는 스스로 위로할 구실조차 주지 않고 곧장 발로 차든 낯을 뜨겁게 만드는 게 아닌가. 계집애가 자기 빨래를 따로 골라 팽개치고 빨지 않는다는 말을 주미 할머니는 딸에게 차마 내비칠 수 없었다. 오히려 딸이 알까봐 속으로 쉬쉬하였다. 혼자서 조용히 계집애를 타일러 보다가 야단도 쳐보다가 훈화를 늘어놓아 보기도 했지만 소용없었다. 너는 부모도 없이 하늘 아래 달랑 떨어진 줄 아느냐. 우더른을 잘 섬겨버릇해야 시집가서도 귀염받는다. 심지어 네 월급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지 알기나 하고 이러느냐는 식으로 눈을 부릅떠 보기도 하고 미소 전술을 써보기도 하며 을렀다 땡겼다 해보아도 작은 입술을 꼭 담은 채 계집애는 요지부동이었다. 은근히 돈 유세까지 내비치고 만 자기 주제가 치사하다 못해 처참하게 느껴져서 돌아서서 코를 풀어내는 척하고 눈물을 닦아낸 뒤로 빨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다시는 말을 안기로 하지 않았던가. 돌아간 남편의 유산 덕분에 현재 사는 집도 자기 이름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 역시 유산에서 충당되고 있는 터라 그녀는 여태 딸에게 자기가 부담이 되는 존재라고는 생각지 않았었다. 경제적인 면에서 딸 내외의 월급 봉투를 건드리지 않는 처지라는 것이 그녀를 가공할 만큼 떳떳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마음속으로 당당한 힘 같은 것을 늘 느껴오지 않았던가. 이 즈음에 이르러서야 그런 것이 다 물거품에 불과하다는 걸 시시각각으로 깨닫게 되면서 그녀의 충격은 컸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라면 적어도 텔레비전을 별도로 자기 방에 들어놓아 주지는 않았을 것이 아닌가. 그러면 식구들 속에서 함께 웃어볼 수는 있었으련만. 늙은이를 거부하는 것이 어찌 계집애뿐이랴. 백년손이라는 사위도 늘 뚱한 표정인 것이 마음에 걸려왔으며 손자들과 딸마저도 궁극에 가서는 한통 속일 거라는 결론에 주미 할머니는 몸이 굳어옴을 느꼈다. 퇴근에 돌아온 딸에게 낮에 있었던 이런저런 얘기를 두어 마디 꺼낼라 치면 벌써 딸은 시들어지는 목소리로 엄마 나 피곤해 하는 거였다. 계집애 길을 좀 잘 들이라는 뜻에서 진종일 별렀다가 하는 얘기건만 사람 구하기 힘들다는 구실로 자기 얘기는 언제나 중간에서 끊겨야 했던 것이다. 마치 할 일이 없어 계집애의 험담이나 즐기는 늙은이꼰이 되어버리는 데에는 그 불쾌감을 무엇에 비길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 판국에 계집애의 빨래에 대한 방자한 행투리를 어찌 꺼낼 수 있으랴. 빨래의 문제에 와서 여지껏 필사적으로 버텨왔던 마지막 자존심의 보루가 무너져 나가는 걸 주미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느껴야 했다. 이제 가면을 벗을 때가 왔다고. 이제 자신을 더는 속이지 말자고 주미 할머니는 슬픈 마음으로 다지는 거였다. 두터운 파운데이션과 틀니와 가발 따위가 어찌 그 거대한 시간의 밀물을 막을 수 있을까? 쇠퇴하는 것은 모두 다 추해질 수밖에 없을까? 노추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여태까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고 안간힘을 쓰면서 인정해오지 않았던 자신의 노쇠 현상을 주미 할머니는 씁쓸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렇다고 이 노쇠한 늙은이를 환영하는 곳이 이 세상 어디에 있을까?
시름에 겨운 주미 할머니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자 발걸음이 다소 가벼워왔다. 골목길로 접어들어 주미 할머니는 이내네 집을 향하는 대신 그 맞은편 집 쪽을 바라보았다. 언제나처럼 이내 할머니는 그곳 대문턱에 질펀히 주저앉아 있었다. 너무도 강한 볕 때문일까. 오늘따라 이내 할머니의 모습은 더 어둡고 을씨년스럽게 보였다. 주미 할머니는 불이 났게 이내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이내 할머니는 가까이 오는 사람의 기척도 아랑곳 없이 허공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이내 할머님, 안녕하세요. 네, 나오셨습니까? 이내 할머니의 얼굴이 비로소 주미 할머니를 향하며 눈망울에 미풍 같은 표정이 스쳤다. 마주하기만 하면 그녀들은 항상 유달리 정중한 인사를 나누었다. 두 사람은 말씨도 지나치게 쉽게 깍듯한 존대어로 예의를 차렸다. 그럼으로써 다른 데서 무시당한 자신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만회해 보려는 듯이. 땡볕을 찾아 남의 집 대문 앞에 단골 손님처럼 앉아있는 이내 할머니를 대할 때마다 주미 할머니는 늙으면 여름도 춥다더니 어느새 볕이 싫지 않은 자신의 생리를 새삼스러운 듯이 놀라움으로 받아들이곤 했다. 그러나 그녀는 항상 습관적으로 얼굴이 그을 것을 염두에 두어 해를 등에 업으며 앉는 거였다. 두 사람은 한두 마디만 나누어도, 아니 만나서 그저 마주 바라보기만 해도 어느새 심사가 편안해져 최상의 기분이 되고 자신들의 돌이킬 수 없는 나이쯤은 후딱 뛰어넘어 풋풋하게 젊어진 느낌을 만끽할 수도 있었다. 뼈가 바시듯 쑤셔오는 통증도 멎는 듯 싶었고 웬만한 가슴의 응어리쯤은 순식간에 풀려버렸다. 무슨 초능력이라도 생기는지 침침했던 시야가 확실해지고 다소 오락가락했던 귀 사정도 문제없이 시원해지는 거였다. 두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다른 세상을 만난 것처럼 모든 것이 달라지는 판이니 자연 두 사람은 하루도 안 만나면 못 베기고 만나서는 헤어지기 힘들 정도로 단짝이 되는 수밖에. 하찮게 여기던 부리는 계집애에게 낯뜨거움을 당해 남모르게 눈물까지 뿌린 직후 것만 이내 할머니를 만나자 모든 언짢은 일이 봄눈처럼 녹아버림을 느끼며 주미 할머니는 최고의 인격체가 또 하나의 최고의 인격체와 마주하는 상쾌함마저 맛보는 거였다. 점심은 드셨습니까? 밝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주미 할머니는 이내 할머니에게 물었다. 이내 할머니는 묵묵히 머리를 가로저었다. 저도 아직 안 먹었습니다만요. 주미 할머니는 상대방의 표정에 주의를 기울이며 좀 망설이는 빛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 강아지는 못하러 때려주시고서. 이내 할머니의 반응이 의외로 빨랐다. 네, 들으셨군요. 죄송합니다만 담장 하나 사이다 보니 일부러 들을 내서가 아니고요. 주미 할머니는 면그스러워서 웃었다. 이내 할머니도 입술이 귀 밑으로 어색하게 돌아가다 말고 한숨을 토하며 말했다. 그게 다 늙은이 노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뭔 별 말씀을요. 전번에 주미 할머님께서 하신 그 끔찍한 얘기가 떠올라서 그만. 아, 그러셨군요. 그러실만도 하죠. 한적한 골목길에는 움직이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요란하도록 부신 햇빛만이 멋없이 이어져 나간 담장과 비슷비슷한 간격으로 난 집들의 대문을 지질듯이 내리쬐고 있을 뿐. 숨막힐 듯한 더위의 압박으로 더욱 적막하게 느껴지는 것일까. 그 적막 속으로 흡수되기라도 한 듯 잠시 잠잠히 앉아있던 이내 할머니와 주미 할머니가 갑자기 어깨를 추스리며 목을 올려 빼었다. 빠개져 나가는 듯한 웃음소리가 골목 안을 뒤흔들며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었다. 웃음소리는 굳게 닫혀있는 이내 할머니 집 대문 안에서였다. 이내 할머니의 주름진 미간이 찌푸러졌다.
실없는 것들. 무엇이 저렇게 신바람이 나노? 이내 할머니는 자기 집 대문 쪽을 흘겨보며 역정을 내었다. 그러자 누렇다 못해 푸르고 푸르다 못해 검은 빛이 된 단 하나뿐인 앞니가 노출되며 잇몸 사이에서 날름거리는 혀가 여지없이 붉게 드러나 불쾌감 때문에 이내 할머니를 주미 할머니는 차마 똑바로 마주보기가 난처했다. 몇 년 전만 해도 갓 빨아다린 정갈한 옷차림으로 집 안팎을 시원스럽게 쓸어대던 깔끔한 이내 할머니가 왜 이 꼴이 되어야 하나 싶자 주미 할머니는 슬퍼졌다. 젊은 것들이 화려한 웃음소리를 물리치기라도 하려는 듯 주미 할머니는 진작부터 넌지시 권해보려던 말을 꺼냈다. 이내 할머님, 불편하실 텐데 치과나 한번 가보시지요. 말을 해놓고도 주미 할머니는 조심히 되었다. 혹시 잘못 들려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나 하지 않았을까 하고. 오래전부터 추녀를 맞대고 살아오며 서로 없으면 못 살 정도까지 된 처지로서 이내 할머니의 모습이 이제 그 본바탕과 거리가 멀어지다 못해 누추하고 흉측해지기까지 하고 보니 차마 곁에서 안쓰러워 더는 그냥 보기가 힘들었던 데다 얼마 전 담 너머로 넘어온 이내 엄마의 치를 떠는 말소리가 떠올라 용기를 내었다고 할까. 노인네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아주 다르지 뭐야. 칙칙하고 추접스럽고 신경질나 죽겠어. 아직도 귀에 생생한 이 말이 오직 이내 엄마의 말일 뿐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 그것은 세상의 모든 젊은 것들의 생각일 테고 바로 자신의 딸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 두려워 일찍이 몸치장에 지나치리만큼 관심을 기울이게 된 자기가 아니던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자기가 한 말에 별 반응이 없는 이내 할머니에게 주미 할머니는 앞서 한 말의 변명 겸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이내 할머님, 치아를 하시면요 소화도 훨씬 좋아지실 테고 식욕도 나아지실 거예요. 또 그렇게 되면 자연 건강도 더 나아지실 거고요. 그제서야 이내 할머니는 대답할 말이 떠오르는 듯 빙그레 웃는 빛으로 그 하나뿐인 이빨을 손가락으로 짚어 가리키며 대꾸하는 거였다. 이거요? 이건 해서 뭐합니까? 이제 곧 땅속에 묻힐 육신이. 주미 할머니는 펄쩍 뛰었다. 무슨 그런 송구한 말씀을요? 좀 예뻐지시라는 뜻도 있었는데요. 네, 압니다. 보시기 흉하죠? 그래서 저는 거울 앞에 서질 않는답니다. 하는 수 있습니까? 그저 세월 따라 자꾸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내 할머니는 돈이 없다든지 자식이 안 해준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자연에 내맡긴다는 뜻으로 체념의 빛을 보였다. 하긴 최고권이라는 치과에 드나들며 비싼 이빨 해받고 기를 써보았지만 집안에서 받는 대우가 별 뾰족할 것도 없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 겸허하게 순리를 따르기로 한 듯 싶은 이내 할머니의 태도에 일리가 있다고 여겨지기도 했다. 주미 할머니는 주제넘게 자신의 잣대로 이내 할머니를 생각해준답시고 행여 자존심을 건드리지는 않았을까 싶어 슬그머니 말머리를 돌렸다. 젊었을 때는 이내 할머님 퍽 예쁘셨을걸요? 원 별 말씀을요. 이내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배시시 웃었다. 그리고는 묻지도 않은 그 다음 말을 줄줄이 읽는 거였다. 갓 시집 와서는 각시 이쁘다고 동네 방네서 다 몰려들고 바느질 잘한다고 시아버님께서 업어줘도 시원치가 않겠다고 하셨지요. 네, 어련하셨을라고요. 그러셨을 겁니다. 이미 여러 번 들은 내용이었지만 주미 할머니는 그 말이 오늘따라 새롭게 들려와 처음 듣는 것처럼 척척 응수를 하는 거였다. 그토록 저를 귀여워해 주시고 저 역시 다시 없이 존경하고 따르던 분이셨건만 막상 알아누우시니 영 한대더군요. 시어른께서
오래 와병하셨다죠? 그럼은요. 시아버님 똥오줌 3년을 받아냈죠. 자그마치 3년씩이나? 긴 병에 효자 없다는데요. 그 말씀은 맞아요.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눈살을 찌푸려 본 적이 없어요. 동네서들 효부라고 칭찬이 대단했었답니다. 장하시네요. 웬걸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무척 싫었고 은근히 정말 무서운 마음도 들었댔었죠. 어서 돌아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말입니다. 얼마나 죄받을 생각입니까? 제가 지금 그 벌을... 네, 그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마음속으로만 그러셨을 뿐이지 겉으로 내세기 하셨겠습니까? 암요. 감히 어디라고요. 게으름 한 번을 부려본 적도 없지요. 그러니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즐거운 일, 좋은 일을 하기란 누구나 심령 나겠죠. 굳은 일, 싫은 일을 마다 안으시고 끝까지 해내셨으니 장하신 거죠. 죄받을 일이시라뇨?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와서 뉘우치고 부끄러워하고 그럴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길고 긴 지루함과 고역스러움에서 생긴 갈등을 잘 극복해내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몸소 실천으로요. 중도에 간병을 게을리하거나 아예 그만두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으셨죠. 그래서 이겨내셨죠. 요즘 세상에야 어디 그렇습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톡 뱉는다고요. 아주 매섭죠. 그 영악한 계산법들이요. 주미 할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열이 나서 주워대다 보니 아차, 내가 너무 오래 나와 있으면 안 되는데 싶었다. 손자들이 올 때가 다 되어간다고 생각하자 어서 가서 손자들 간식을 제대로 주는지 일하는 계집애를 감시할 요량이었다. 출퇴근에 쫓기어 쩔쩔매는 딸내외는 하숙생 같아서 아무래도 자기가 있어야지 없는 날에는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거라는 생각을 주미 할머니는 떨쳐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식구들 사이에 서운한 일이 생기는 순간에는 의례 너희가 나를 우습게 보지만 어디 두고 봐라. 나 없어지면 어찌 되는지 하는 아기똥한 생각을 가슴 복판에 데모처럼 억지로 틀어박아 마음속으로 피를 흘리며 아파하는 거였다. 커다란 착각일지 몰라도 어떻게든 자기가 집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싶은 주미 할머니는 자기 나름대로 시간에 쫓기고 바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이내 할머니를 그대로 서운하게 뒤에 던져주고 일어설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그녀를 재미있게 해줄 말을 한마디 찾고 있었다. 그때 햇빛을 똑바로 받고 있는 이내 할머니의 눈빛이 갑자기 반짝반짝 빛나더니 그 단 하나뿐인 누렇다 못해 푸르고 푸르다 못해 검은 앞니가 드러나며 붉은 빛 혓바닥이 영락없이 입술 사이로 날름거리는 것이 아닌가. 이내 할머니가 먼저 재미난 얘기를 생각해낸 듯 얼굴에는 모처럼 미소의 파문까지 일었다. 주미 할머님, 저는요, 자랄 때 별명이 있었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요? 네, 그럼은요. 그래놓고 주미 할머니는 언젠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기에 급한 마음에 기억을 되살려보려 애를 썼지만 헛일이었다. 눈만 깜빡거리고 있자니까 이내 할머니가 어색하게 이마에 머리를 쓸어넘기며 말하는 거였다. 죄송하랍니다. 이내 할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단 하나뿐인 앞니 사이로 혓바닥을 많이 드러내며 크게 웃었다. 그러자 어두운 동공처럼 드러나는 입속에서 붉은 혀가 파충류처럼 섬뜩하게 날름거리어 주미 할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며 그럴듯하게 반죽을 맞추었다. 아참, 그랬었죠. 내 정신 좀 봐. 채송화가 아주 예쁜 꽃인데요. 그 괴기한 입속에서 노연한 주미 할머니의 시선은 이번엔
이내 할머니의 하얀 머리와 너무나 대비되는 새까만 나뭇가지 같은 손길 위에 머물렀다. 주미 할머니는 얼마를 그렇게 멍한 표정으로 있었다. 입속으로는 채송화, 채송화 하고 뇌과를 보면서. 지금 자기 앞에 앉아있는 이내 할머니의 모습과 채송화와는 너무나 아득한 거리이기에 쨍한 불볕에 잔인할 만큼 드러난 이내 할머니의 모습은 살아있는 생명체로 받아들여지질 않아서였다. 지극히 순간적이었지만 환상을 보는 듯한 착각을 떨치려고 주미 할머니는 눈을 깜빡거려 보기까지 했다. 예뻐서라기보다는 자그마한 주제에 야무지다는 뜻이라고들 했지요. 우리 극성쟁이 형제들이. 이내 할머니의 나지막한 말소리에 그녀가 살아있다는 확실한 숨결을 실감하며 주미 할머니는 자기 혼자만의 순간적인 착각이었지만 미안한 마음이 든 데다 어린 시절의 회상이란 누구에게나 그렇듯 그 어느 때보다도 흥겨워하는 이내 할머니의 기분을 모르는 척 뿌리치고 일어설 수가 없어 바쁜 마음에 들썩거려지는 궁둥이를 지그시 누르고 반죽을 맞추었다. 채송화가 여름 땡볕에 시들지 않고 바라지게 피는 꽃이니 그렇겠네요. 이제 이내 할머니는 여유 있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리며 먼 옛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닌가. 이래 봬도 제일 귀여움을 받고 자랐답니다. 여러 형제 중에 막내여서인지 아들들보다 더 그랬죠. 이내 할머니 말이 끊어지기가 바쁘게 주미 할머니는 서둘러 한마디를 끼워 넣었다. 사랑이란 원래 제 등에 달린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요? 이내 할머님이 예쁘고 착하시니까 그러셨겠죠? 기분이 한층 좋아진 이내 할머니는 그런 말 듣기가 개면적은 듯 주미 할머니 쪽을 넌지시 건너다 보며 말했다. 무얼요? 예쁘고 착한 걸로야 주미 할머님을 당할 사람이 있으려고요? 그 말을 듣자 주미 할머니의 눈빛이 먼 곳을 더듬더니 고개를 끄덕거렸다. 네, 자랄 때는 저 역시 모두들 탐을 내고 칭찬이 분분했다고는 합니다만요. 하지만 부모님 사랑을 시샘할 형제가 없이 달랑 혼자 자라놓으니. 이내 할머니는 늘어지려는 말꼬리를 얼른 휘잡아갔다. 저런, 그러니 오죽 심심하셨을라구요? 저는요, 어른들의 귀염을 혼자 독차지한 나머지 집안에서 제일 어른이신 할아버지와 단 둘이만 겸상을 해서 밥을 먹었지요. 할아버지 밥상에 맛있는 반찬이 제일 많이 올랐었는데 할아버지가 그 맛있는 반찬을 번번이 제 밥 수저에 척척 얹어주셨고 그 시절에 귀했던 꿀물이나 인삼물 같은 것도 드시다가는 꼭 저를 불러서 먹이시곤 했어요. 할아버지의 수염이 덤벙 정거졌건만 더럽다고 생각해 본 적은 꿈에도 없었죠. 주미 할머니는 지당한 말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암요, 할아버님을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요즘 것들은 그저. 말끝을 흐리고 주미 할머니는 독방에 독상을 받는 자기 신세를 비교했다. 셋이나 되는 손자 손녀가 입에 맞는 반찬으로 한꺼번에 달려들어 어머니를 위한다는 딸의 처사긴 하지만 반찬은 못 먹어도 어린 것들 시끌벅적한 속에 끼어있고 싶어 한두 번 사양하는 척 내심 애원도 해보았건만 요지부동인 딸의 의사대로 독방에 그냥 갇힌 꼴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거냐? 귀양살이지. 그렇게 딸의 귀전을 몇 번 울렸건만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은 뒤로 체념했지만 그녀는 밥상을 받을 때마다 서러움을 한참씩 진정한 뒤에 수저를 들고는 자기 입안에 음식 씹히는 소리가 너무 커서 문득 멈추곤 하는 자신의 처지가 이마당에 새삼 한탄스러웠다. 주미 할머니는 마냥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손자 손녀의 간식 시간이라 어서 일어나야겠다던 생각도 까맣게 잊은 채. 이내 할머니는 근래 보기 드물게 생기 뜬 표정으로 말을 이어나갔다. 지금 생각하면
다른 형제들에게 미안한 일이었죠. 그 사죄는 저승에 가서나 드려야죠. 다들 세상을 뜨셨으니. 형제들이 속으로 저를 오죽 미워했을라구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요. 인공 난리띠였지요. 연병을 앓고 난 아버지가 회복기에 음식 조심을 어찌나 힘들어하시던지. 그런데 피난을 다녀온 식구들은 허기를 이기지 못해 광 속에서 몰래 쑥 계피떡을 만들고 있질 않았겠습니까? 철원, 어쩌자고. 그래서요? 주미 할머니는 깜짝 놀라는 빛을 띠며 이내 할머니 앞으로 다가앉기까지 했다. 그 전에 들을 때도 내가 이런 대꾸를 했지 아마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몇 번을 되풀이 들어도 돌아서면 희미해지는 통에 들을 때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재미있었다. 드넓은 집이어서 광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아무리 숨을 죽여서 떡매질을 한다 한들 그 소리가 감쪽 같을 수야 없질 않겠습니까? 물론 광문은 꼭꼭 쳐닫고 했지만 거피 낸 팥고물 냄새가 이미 온 집안으로 진동을 했고요. 이 대목에서 두 사람은 군침이 도는지 입맛을 다시고 다시 계속 이었다. 저런 저런. 주미 할머니가 초조해하는 빛까지 띠며 혀를 끌끌 차대자 이내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말소리도 속삭이듯 바뀌었다. 마침 피난차 친정에 가 있던 제가 아버지를 지키고 있었는데 여차하면 빨리 광으로 달려가서 알려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저는 누워계신 아버지에게로 가까이 가서 안마를 해드리겠다고 했지요. 힘든데 그만두라고 사양하시는 걸 아니라고. 한 달이 넘게 편찮으셨으니 당연히 안마를 받으셔야 쾌차해지신다고 크게 생각해드리는 척하며 어깨에서부터 주물러 나갔지요. 주위를 팥고물 내음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어서 저는 필요 이상으로 수다를 떨어대며 손놀림도 자연히 날렵했을 거예요. 아버지는 그때 겨우 죽을 잡수고 계실 때이므로 껑충 뛰어 밥도 아닌 떡을 한 입이라도 잡수는 날에는 단복이라는 병이 오게 마련이어서 소생불능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라 저의 소임이 아주 막중했던 셈이지요.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떡을 만드는 기척을 아버지가 모르게만 해드린다면 효녀가 되는 것이지요. 헌데 구들장 밑으로 어떤 울림이 전해오질 않겠어요? 둔중한 그 울림은 잘 들어볼 것도 없이 떡 맺히는 소리였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가까이 아주 확실하게 들려오는 데는 당황했지요. 저의 심장이 콩알만 해졌다가 파달만 해졌다가 하는 거예요. 때마침 아버지께서 손을 저어 안마를 마다하시기에 속으로 겁이 덜컥 났지만 침착하게 미리 준비했던 소설책을 집어들고 읽어드리겠다고 했죠. 헌데 이게 웬일입니까요? 손을 저으시면서 예, 무슨 냄새가 나지 않니? 하시지 않겠습니까요? 그리고는 코를 벌렁벌렁하면 냄새를 확인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저도 이쪽 저쪽으로 고개를 길게 빼며 수선스럽게 냄새 맡는 시늉을 하고는 아마 이웃집에서 뭘 하나 봐요 했지요. 그러냐 하시면서 아버지는 눈을 스르르 감으시더라고요. 어휴, 한시름 놓았다 싶을 때 그 수상한 구들장 울리는 둔중한 소리가 들려온 거지요. 아마 누워계신 아버지께는 저보다 훨씬 더 크게 들리셨을 겁니다. 제가 재미있는 소설책이라고 한번 들어보시라고 아무리 권해드려도 막무가내 손을 저으시니 내 심장이 콩알만 파달만 안 할 수 있겠습니까요? 다행히 그때 구들장을 울려오는 그 둔중한 소리가 뚝 그쳤지 뭡니까. 날 살려주는구나 싶었죠. 그래서 이때구나, 이 기회를 잡자.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으로 틀어져 버릴 걸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왔습니다. 피골이 상접하게 말라서 그 떡 한 점을 먹고 기운들을 내보겠다고 눈망울을 굴리며 어두컴컴한 광 속에서 침을 꼴깍거리며 도둑떡을 만드느라 숨을 죽이고 있을 어머니와 형제들이 눈앞에 서운하게 떠올랐습니다. 영양실조에 비실거리는 불쌍한 그들을 위해서는 도둑떡이 꼭 성공을 거두어야겠다고 생각되었어요. 헌데
그 다음 순간 저의 시야를 가로막는 광경이 무엇이었는지 아시겠어요? 배가 천장까지 부풀어 임종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음식 조심에 실패하면 단복이 걸리고 단복이 걸리면 배가 앞 남산만하게 부푼다고 들어온 때문이지요. 그때 그 순간이 어찌나 힘들었던지 손바닥에 진땀이 다 나던데요. 아버지께서는 마침 눈을 지그시 감고 계신 거예요. 저는 무조건 아버지에게로 더 바싹 다가갔죠. 여쭤볼 것도 없이 소설책을 읽어나갔지요. 설홍전이었어요. 아버지가 다시 손을 들어 저으시면 어쩌나 마음을 조이면서 낭낭하게 읽어나갔지요. 모르긴 몰라도 제 목소리는 아마 떨렸을 겁니다. 헌데 그때 떡 맺히는 소리가 다시 구들장을 통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소설책을 읽는 제 목소리도 더 커졌습니다. 구들장을 타고 오는 그 울림소리 역시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마조마하는 제 마음 때문에 더 그렇게 들렸는지도 모르죠. 저도 목소리를 더욱 높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결사적으로 목소리를 키워서 철량한 장면을 그럴듯하게 읽어나가는 겁니다요. 저는 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철철 흘리고 있었지요. 악독한 계모의 손아귀에 들어간 어린 설홍의 운명이 불쌍해서인지 오랜 연병에서 신라 같은 목숨을 겨우 건졌노라고 뼈만 앙상한 얼굴로 누워있는 아버지와 벼랑간 떼도둑이 되어 광 속에서 숨도 크게 못 쉬며 눈동자를 빛내고 있을 식구들과 소질도 없는 연극을 벌이느라 쩔쩔매는 저 자신의 몰골이 가엾게 느껴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모두가 다 혼합된 기분에서였지요. 콧물을 훌쩍거리며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않고 열심히 읽어나갔지요. 떡 맺히는 소리가 어서 끝나주기만을 기다리면서요. 이만하면 잘 되어가나 보다 생각했을 때였어요. 갑자기 제 손에 들려있던 소설책이 방구석으로 팽개쳐졌습니다. 그려? 그렇지 않아도 바들바들 떨고 있는 저는 황망이 일어나 사시나무처럼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어나시려면 부축을 받고도 힘들어하시던 분이 어느 결에 벌떡 일어나 서 계시니 놀라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요? 올 것이 온 것이지요. 아버지는 시커먼 눈썹을 곤두세우고 이를 부둑부둑 갈며 평소에 안 하시던 욕지거리를 퍼붓는 거였어요. 개쌍년들 같으니 누구를 뭘로 알고? 그 다음 말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요. 저도 정신이 나간 상태였지만 어느새 아버지가 씽 하고 바람을 일으키며 밖으로 나가신 겁니다. 따라잡으려 뛰었지만 무서운 속도에서 어림없었다고요. 아버지는 곧장 정확하게 뒤란으로 돌아가 광문을 벌컥 여섰지요. 그때 광 안에 있는 얼굴들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있는 걸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요. 그 장면이 여태도 제 머릿속에 생생히 살아있습지요. 소반 위에 이제 막 만들어진 계피떡 몇 개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달음에 그 소반 앞으로 간 아버지는 마치 대여섯 살 아이처럼 양손에 뿌듯하게 계피떡을 움켜쥐려는 듯이 덤비셨지요. 그때였어요. 짜르륵 하는 소리와 동시에 떡 위로 모래가 수북하게 뿌려진 거예요. 얼굴이 벌개지도록 신들린 듯 여기까지 얘기해온 이내 할머니는 일단 숨을 돌렸다. 몇 번 그 현장에 있는 듯이 안도의 숨을 꼭 이 대목이 와서야 쉬는 거였다. 흥분해서 쪼그리고 있던 두 다리도 이때서야 마음 놓고 폈다. 저런, 어쩌나 아까워서. 주미 할머니는 무릎을 치며 탄성을 올렸다. 그리고는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독촉하듯 자기 쪽에서 앞질러 이끌었다. 그 길로 기절하셨다고 그러셨던가요? 네. 눈을 떠보니까 식구들의 얼굴이 내 눈알로 빨려들듯이 가까이 나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잔뜩 겁먹은 얼굴들이었지요. 그대로 딸 하나 놓치는 줄 알았다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두고두고 말씀하셨답니다요. 아버님께서 따귀를 갈기셨다니 더 후회되셨겠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어요.
깨어나서 들었지요. 헌데 형제들이 그 일을 가지고도 시샘을 했었죠. 자기들 중에 누가 떡에다 모래를 끼얹었더라면 죽일년 잡들했을 거라고. 막내가 한 짓이니까 아버지를 살려냈다 하고 더 예뻐서 야단들이라고. 형제들이 샘도 부리게 됐지 뭐예요. 그렇게 사랑을 혼자 독차지해도 되는 건가요? 아무렴요. 제 행동이 밉지가 않았다나 봐요. 예를 들자면 할아버지와 겸상을 해도 맛있고 새로 오른 반찬에는 젓가락을 가져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 밥수저를 뜨기 바쁘게 할아버지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반찬을 얹어주셨지요. 다른 형제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거꾸로였거든요. 입에 붙는다 싶으면 그 반찬으로만 젓가락이 가기 입에 붙는다 싶으면 그 반찬으로만 젓가락이 가기 바빴으니까 번번이 어머니께 혼이 났지요. 헌데 그때 계피떡을 몽땅 내다 버리셨다 하셨죠? 잘 걷어내면 먹을 수도 있었으련만. 주미 할머니가 소리가 들릴 만큼 입맛까지 다시며 아쉬워하자. 그럴 수도 있었을 테죠. 하지만 어머니께서 그 즉시 아버지 보시는 앞에서 두 말 없이 그놈의 도둑떡을 두엄 속에 묻어버리셨답니다. 저희 집에서는 이것이 두고두고 얘기하는 사건이고 또 훌륭한 교훈이기도 했답니다요. 여기서 이내 할머니는 항상 자부심을 느끼는지 어깨를 펴보였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주 품이 있고 멋들어진 철이라고 생각합니다요. 그럴까요? 겸허하게 묻는 이내 할머니의 말씨가 그야말로 품위를 의식한 듯 갑자기 차분하게 가라앉는 거였다. 그렇다마다요. 다시 한번 주미 할머니가 반죽을 쳐오자 이내 할머니는 나머지 얘기로 마무리를 지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도 아버지께서 그때 그 떡을 잡수셨다면 어쩔 뻔했나 싶습니다. 난리 중이라 약도 없는 데다 3-40리 바깥에 있는 병원들도 문을 닫았었고 연병을 앓는데도 특별한 약 없이 고열로 벌벌 떠는 환자에게 이불을 두 겹, 세 겹 덮어 씌우고 그 위에 장정이 올라가 뒹굴어 땀을 내어주는 방법 외에는 속수무책이었던 때니까요. 아마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아버지를 구한 거라면 지금 뒤돌아볼 때 허탈하게 보낸 세월 속에서 그 공적 하나는 건져낼 수 있을까요? 이내 할머니가 혼잣말처럼 끝을 흐리며 중얼거리자 주미 할머니 얼굴에 잠시 긴장이 흘렀다. 아니, 공적이라니? 갑자기 무슨 공적? 여태 안 하던 그 소리를 듣고 보니 그녀도 자신의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내 할머니 표현대로 자신의 생애에서는 선뜻 건져 올릴 무엇이 떠오르질 않았다. 잠깐 동안이지만 눈앞이 혼미해지며 깊이를 알 수 없는 허무의 공간으로 굴러떨어지는 자신을 주미 할머니는 느껴야만 했다. 다시 이어진 이내 할머니의 그 어느 때보다 또랑또랑해진 말소리에 주미 할머니는 겨우 그 기분 나쁜 허무의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공적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가 더 떠오르는군요. 남편이 만주로 가서 독립군에 들어간 뒤로 자금이 딸린다고 동지를 내보낼 때마다 있는 대로 땅을 내놓아 처분되는 대로 선뜻선뜻 보냈으니 그것도 지금 생각하니 잘한 일이었어요. 내 나라 찾는 일에 모래알 만큼이라도 거들었다면 그 이상 더 큰 보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태 시원치 못하게 살아온 세월 속에서 그저 그 두 가지 일만이 떠오릅니다요. 이내 할머니는 한숨을 푹 내쉬며 눈을 지그시 감았다. 땅을 척척 팔아서 살림을 기울여 놓은 것이 후회를 해도 시원찮을 텐데 보람은 무슨 보람이라는 건가 싶어 주미 할머니는 속이 뒤틀려오는 것을 참고 무심한 듯이 넌지시 꼬집었다. 아니 영감님은 독립군에서 전사하신 것도 아니고 병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죠. 이내 할머니는 주미 할머니의 속마음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딱 끊어 짧게 대답했다. 그래서 훈장도 못 받으시고
그 무슨 보상금 한 푼을 받아보지 못하셨다고 그러셨죠? 그 어떤 반증이라도 끌어내야만 직성이 풀리듯이 주미 할머니는 꼬박꼬박 들이대는 거였다. 그저 고개만을 끄덕거리고 있던 이내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다. 주미 할머님, 훈장 받고 보상금 타는 것도 좋은 일이기야 하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남편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으니 고마운 거지요. 또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거기는 아주 혹독한 추위라고 들었고요. 식량이나 옷가지를 구하기도 쉽지가 않다고 해서요. 그런 악조건 속에서 잔악한 정복자들을 상대해서 대항할 때 제가 보낸 자금이 모래알 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요. 또 저희 남편은 일찍 타계했지만 해방을 맞으면서 제게는 쫓겨가는 일본 사람들이 모두 제 남편에게 쫓겨가는 것처럼 생각되더라고요. 거기서 이내 할머니는 말끝을 흐렸다. 주미 할머니는 알아들을 수 있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내 할머님 얘기를 듣고 보니 저 같은 인생은 말짱 헛살아온 것 같습니다. 공적이니 보람이니 그런 걸로 치자면 저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요. 딱한 팔자인가 봐요. 주미 할머니가 풀이 꺾인 소리를 하자 이내 할머니가 펄쩍 뛰었다. 원, 당치도 않은 말씀을 다 하십니다. 주미 엄마 잘 기르셔서 좋은 가정 이루고 사시니 큰 보람이시지요. 저는 그걸 못했어요. 아들 하나 있는 걸 제대로 공부도 못 시켰지요. 가세가 어려운 걸 알고 지가 중도에서 학업을 포기하더라고요. 그러니 취직이라고 해봐야 영세기업이고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지는 거지요. 부모 노릇을 못하고 보니 버릇없는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한들 제 입장에 무엇하고 큰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요? 일생일대의 실책이지요. 이내 할머니는 한숨을 토하듯 크게 쉬었다. 주미 할머니가 담담한 표정으로 말을 받았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저 딸 자식 하나 애지중지 기르면서 오직 그의 하나가 지상의 목표이고 희망이고 꿈의 전부였어요. 이내 할머니처럼 지혜로움도 없었고 커다란 뜻도 없는 그냥 평범한 생활이었지요. 그리고 영감이 병들었을 때도 잘 간병도 못했고. 주미 할머니는 말을 더 잊지 못하고 먼 산 쪽으로 시선을 던지는 거였다. 이내 할머니는 주미 할머니의 표정을 유심히 지켜보고만 있었다. 주미 할머니는 눈을 심상치 않게 껌뻑거리더니 호주머니에서 화사한 무늬의 손수건을 꺼내어 얼굴을 가리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이내 할머니는 잠시 우두커니 주미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당황한 몸짓으로 상대방 앞으로 바싹 다가앉으며 말했다. 주미 할머님, 왜 그러십니까? 진정하시지요. 그러나 주미 할머니의 들먹이는 어깨는 더 거세게 들먹여졌고 이상한 흐느낌 소리까지 내며 서럽게 울어대는 거였다. 남편의 마지막 간병을 떠올릴 때마다 등골이 오그라붙는 듯한 쓰라림에 울먹이는 그녀였지만 어금니를 사려 물더라도 절대로 소리를 내는 법이 없던 그녀가 아니던가. 제 아무리 그 어떤 경우일지라도 울음소리만큼은 깨물어 삼켜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신조였건만 지금은 달랐다. 가발에 틀니까지 끼우고 분단장에 요새 다시 유행이라 비싸졌다는 새옷이 개량 한복을 입어 겉보기엔 유복한 집 마님티가 줄줄 흘렀건만 그녀는 전혀 없이 마음이 약해 있었다. 집을 나올 때 계집애에게 당한 것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였다. 계집애가 내리다지 치마를 동댕이 쳐버린 걸 보았을 때 그것이 꼭 자신의 몸뚱이인 것처럼만 여겨져서 섬뜩함을 느껴야 했던 주미 할머니였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그 계집애의 손에 따로 핑 집어 던져진 내리다지 치마의 몰골이 집안에서의 자기 신세라는 걸 선명하게 확인한 때문일까. 젊을 때는
모든 일에 어머니가 끼어야 하는 줄 알고 시시콜콜 상의해온 딸과 사위였건만 차츰 뜨악해 가더니 손자들이 자라면서 대화권에서 밀려나 아예 독방신세로 내박치다니. 재산이 많으면 무엇하고 자식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라 싶어지며 서러움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온 거였다. 모처럼 눈물을 빼며 울고 나니 주미 할머니는 쑥스러움이 없지 않았으나 조금은 속이 후련해져서 손수건으로 눈 언저리를 닦고 빙그레 미소까지 지었다. 이내 할머니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주미 할머니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주미 할머니가 진정이 되어 다시 상냥한 표정으로 돌아오자 비로소 이내 할머니는 안도의 빛으로 주미 할머니의 손을 더 힘주어 주며 말하는 거였다. 제가 횡설수설 떠들어대다 보니 그만 주미 할머님을 울렸습니다. 그려? 제 말에 실수가 많았을 겁니다. 속이 허해서 떠들다 보니 그만. 속이 허해서라는 대목에서부터 목이 메더니 말끝을 흐리며 이번에는 이내 할머니가 얼굴을 가릴 새도 없이 훌쩍거리며 우는 것이 아닌가. 이내 할머니의 나무 껍질처럼 굳어진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지며 그 검버섯투성이의 검은 피부 위로 마치 이끼 낀 해묵은 바위 틈새에서 흐르는 물줄기처럼 눈물이 소리 없이 솟구쳐 내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조금 전과는 반대로 주미 할머니가 이내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더듬어 잡고 어쩔 바를 몰라하며 위로하기에 바빴다. 이내 할머님, 이내 할머님, 진정하시지요. 기력 빠지십니다. 이 못난 늙은이가 훌륭하신 이내 할머님까지 슬프게 만들어드리다니. 주미 할머니는 자기 손수건으로 이내 할머니의 눈물 콧물을 닦아주다가 그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고 한 덩어리가 되었다. 서로의 체온을 따스게 전해받으며 그녀들은 마음 놓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갑자기 쨍그랑 하는 금속성의 울림이 귀속을 찢을 듯이 흔들어 놓는 바람에 그녀들은 소스라쳐서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다. 고물장수가 어느 곁에 그녀들 바로 곁을 스치며 가위질을 요란하게 해대는 게 아닌가. 그녀들은 눈물 자국을 닦아내며 낡은 리어카를 끌고 골목 밖으로 사라져가는 고물장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고물장수의 가위 소리가 멀리 사라졌을 때 주위 할머니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저는 바보 천치예요. 느닷없이 나오는 주미 할머니의 말에 이내 할머니는 눈을 둥그렇게 뜨고 의아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주미 할머니는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오늘 이내 할머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바보 천치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그저 물려받은 재산을 지키는 것에 전전긍긍해 왔으니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는 시내에 작은 건물을 하나 선대해서 물려받아 살아왔는데 남편이 덜컥 중병이 들어 절망적인 선고를 받았을 때 친구들이 남편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하지 못했어요. 이 영악한 것이 주치의한테 상의를 했더니 가보아도 소용이 없다고 했지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확실한 건 가보아야 아는 일이고 설령 소용이 없다 쳐도 여행 삼아서 기분 전환 겸 그냥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완전히 와병한 처지는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때 와들와들 떨리기만 했었고 자기 병이 중한 걸 모르는 남편이 절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주저앉아버린 거죠. 행여 수룡 말리 타국에 가서 남편이 객사를 하면 어쩌나. 주변머리 없는 것이 그것만이 겁이나 얼떨결에 우왕좌왕하다가 남편을 그만 놓친 뒤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는 남편에게 인색한 여자였더라고요. 물려받은 건물을 날려보내게 될까 봐서 솔직히 겁을 잔뜩 먹었던 겁니다요. 선대에서 물려받은 유산을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다음 대로 물려주기만 하면 저의 삶은 실수가 없는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요. 자자손손 물려가야 할 그 건물을 저희 부부가 없앤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요. 만고에 없는 대역죄인이 된다고 여겼던 거지요. 그 재산을 고스란히 지켜온 것만으로 저는 여태 그야말로 제 삶의 공적이 되는 것으로 자부해왔습니다만 이내 할머니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껏 살아온 제 인생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습니다요. 주미 할머니는 일생을 통해 오직 그 하나만이 절대절명의 사명감으로 알고 지켜온 재산이라는 것이 요즘 들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던 터에 이내 할머니의 얘기는 더욱 큰 자극이었던 것이다. 이내 할머니가 여기서 주미 할머니의 말을 끊고 끼어들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걸어온 길과 주미 할머님의 길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요? 또 주미 할머님의 길이 벌써 다 한 것도 아니고요. 가까운 어느 집에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와 거의 동시에 그녀들이 앉아있는 집 마당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급히 나오더니 철대문의 요란한 소리와 함께 안에서 벌컥 열렸다. 잠자리 날개처럼 맑게 비치는 소매 없는 원피스를 걸친 그 집의 젊은 부인이 상냥하게 웃으며 나타났다. 주미 할머니는 무릎을 짚고 엉거주춤하니 일어나 길을 터주며 민망해하는 빛으로 시끄러우시지요? 우리가 노상 예 와서 군시렁대는 통에 하며 어쩔 바를 몰라하자 무슨 말씀을요? 제가 오히려 죄송해요. 들어오시라니까 왜 여기만 계세요? 더우신데 이번에는 일어날 듯이 손으로 층계를 짚고 공둥이만 살짝 들었다 되앉아버린 이내 할머니가 입술을 일그러뜨려 웃으며 정중하게 답변을 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가 볕이 좋아서 신세를 지는 겁니다. 이 더위에 이 땡볕에 뭐가 좋으시다고? 더러 좀 들어오세요. 깍듯하게 인사를 남기고 젊은 부인은 날렵하게 돌아서서 걸어가 버렸다. 어느새 해가 휘영청 기울었는지 이내 할머니가 정면으로 봤던 볕이 주미 할머니 이마에도 넘놀기 시작했다. 다시 어느 집에선지 개 짖는 소리가 가까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 방향으로 고개를 기울이는 듯 싶던 주미 할머니가 헛살아온 듯한 심정 때문에 공허해진 가슴을 활짝 펴며 이내 할머니 쪽으로 한 걸음 다가앉아 그동안 벌렸던 얘기가 떠오르기라도 한 듯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추어 그러나 또박또박 말을 꺼내는 거였다. 이내 할머님, 아까 초반에 우리가 요즘 영악해진 세상에 대해서 얘기했었지요? 달면 삼키고 쓰면 톡 뱉는 매서운 세상에 대해서요. 특히 요새 젊은이들은 참을성이 없어요. 이내 할머님이 3년씩이나 시아버님 똥 오줌 받아내시며 간병을 하셨다고 했는데 요즘엔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싫은 일을 꾹 참고 묵묵히 해낼 젊은이 없습니다.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아주 반응이 빠르죠. 이내 할머님이나 저나 그런 세상을 살고 있으니 이 노릇을 어쩐답니까? 어른 대적 받기는 황새 울었으니 우리가 받을 것이라고는 구박밖에 더 있겠습니까요? 그러니 어떻게든 구박을 덜 받으려면 걸리적거리지 말고 미움을 사지 말아야 합니다요. 그러니 이내 할머님, 공연스레 강아지 따위를 건드리셔서 긁어부스럼을 하지 마세요. 덤터기나 쓰시지. 초록은 동색이라고 주미 할머니는 이내 할머니 입장이 하도 딱해 보여 헤어지기 전에 이 담고만큼은 꼭 해두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성의껏 길게 늘어놓았건만 이내 할머니는 눈만 껌뻑거리고 있을 뿐 반응이 없는 거였다. 행여나 길 건너 이내네 담장 안에서 누구라도 스쳐듣지 않을까 신경이 쓰여 말소리를 낮춘 건데 오늘 꽤 오래 떠들어서 자기도 피곤한 걸 보면 몇 살 위인 이내 할머니가 더 할 거라는 생각이 들며 아무리 둘이 만나면 기분 좋아 귀가 밝아지기로 그 정도의 낮은 소리는 무리일 거다 싶어
주미 할머니가 다시 말을 해야 할까 보다 마음 먹었을 때 이내 할머니가 옆에 비스듬히 걸어놓았던 지팡이를 한번 집었다 놓으며 그 일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언짢았는지 깊이 파여 늘어진 목줄기를 불끈 솟구쳐 올리며 투덜거리는 투로 묻는 거였다. 다 들으셨다고 하셨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됐습니다요. 죄송스럽습니다. 주미 할머니는 일부러 들으려 해서가 아니라 들려오기 때문에 들은 거지만 민망한 표정을 우정지었다. 웬걸요. 제가 부끄럽습니다. 강아지를 건드리게 된 것은요. 전번에 그 주미 할머님이 하신 말씀 있지요? 그 끔찍한 얘기. 그게 떠올라나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겁니다요. 아 참,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얘기를 들은 뒤부터는 강아지들이 섬짓섬짓하더군요. 전에는 그놈들마저 눈치가 빤해놔서 저를 따라주지 않으니 저것들까지 늙었다고 괄시하나 싶어서 그저 미울 뿐이었는데 그래도 이내 할머님 댁에는 한 마리이나 하죠. 이건 자그마치 다섯 마리나 되는 것이 때로 뭉쳐다니는 걸 보면 그 얘기 듣고부턴 아주 언짢습니다요. 그런데 주미 애미는 그것들을 맛있는 국에 밥을 말아줘라, 밥을 안 먹으면 죽을 끓여줘라 하고 시간은 없다면서도 신신당부하고 나가는 걸 보면 주미 할머니는 못내 못마땅한 듯 혀를 차며 고개를 내둘렀다. 죽까지 끓여줍니까요? 우원, 이 늙은이보다도 호강을 하는군요. 이내 할머니의 눈이 커다랗게 벌려 떠졌다가 힘없이 잦아들었다. 호강이다 마다요. 아파트에서 냄새난다고 개를 깡통과자만 먹이는 건 비인간적이래나 뭐래나 하며 사람 먹는 대로 다 주고요. 여차하면 수의사 왕진호고요. 영양주사까지 마치지 뭡니까요? 역정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떠들던 주미 할머니는 제풀에 맥이 빠지는지 말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마는 거였다. 그 바쁘다는 아침 출근길에도 다섯 마리를 다 어루만지고 나가면서도 자기와는 눈 한번 맞추지 않는 딸의 소행이 새삼 떠올라 옆구리로 얼음 같은 냉기를 느끼며 주미 할머니는 시무룩해졌다. 저런 늘어진 개팔자라더니. 이내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나서 문득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생각난 듯 주미 할머니를 빤히 바라보며 입을 떼었다. 참, 지난번 말씀하신 그 사건이 요 근래에 생긴 거랍니까요? 이내 할머니의 말소리는 아주 속삭이듯 낮추어져 있었다. 그렇대요. 어디 신문에도 났다나 봐요. 주미 할머니의 목소리도 덩달아 작아졌다. 예, 그렇군요. 그런 끔찍한 일이. 그저 확실한 근거가 없는 떠도는 풍문이기를 바랐던 이내 할머니는 크게 실망한 빛이었다. 그런 이내 할머니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주미 할머니가 언짢아진 기색으로 목소리에 엄숙함을 담아 말했다. 그 얘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젊은 것들이 이 늙은이 앞에서 감히 그런 끔찍한 얘기를 마음 놓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요? 수선맞게 떠들어댄 주미애미 친구만을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함께 있던 주미애미도 다 한 가지죠. 저희들은 늙지 않을 줄 아나 보죠. 생전. 주미 할머니는 솔직히 말해서 딸의 친구를 괘씸해 하진 않았다. 처음엔 수선을 떨어댄 딸의 친구를 원망했었지만 친딸도 늙은 어머니에 대한 배려를 못하는데야 한치 건너 두치가 아니던가 싶었던 것이다. 그러면요. 요새 것들이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한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다 보니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뭡니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미 할머님.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죠? 강아지가 죽은 저희 주인을...
이내 할머니는 차마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그러자 그 말을 받는 주미 할머니의 음성도 여태와는 달리 주위를 둘러보며 더한 층 목소리를 낮추는 거였다. 혼자 사시는 노인이 며칠째 보이질 않아서.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파트 관리인이 문을 뚫고 들어가 보았더니 그만 노인이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하던 강아지란 놈이. 잔뜩 질린 표정으로 두 사람이 무엇인가 쫓기듯이 급하게 여기까지 속삭이 왔을 때 이내 할머니가 갑자기 손을 들어 다음 말을 막았다. 그만, 그만하시지요.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그 노인이 분명코 운명을 하고 난 다음에 강아지란 놈이 덤벼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글쎄요, 아마 그랬겠지요. 저는 그렇게만 생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노인이 알아 누워서 오래 밥을 못 주었을 텐데 운명할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허기진 강아지란 놈이 눈이 뒤집혀서 저희 주인을 그만 뜯어먹은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은 여기서 끊어졌고 두 노인의 경직된 시선이 동시에 마주쳤다. 그녀들은 창백하게 질리어 더는 말을 잊지 못하고 시선만이 파르르 떨릴 뿐이었다. 손자놈 생각만 해도 몸의 어느 구석이 간지러워지는 것 같이 느끼게 되는 이내 할머니는 비틀어지도록 얼굴에 웃음을 담고 안방으로 들어섰다. 이제 막 그 돌잡이 손자놈이 낮잠에서 깨어나 익은 과일처럼 상기되어 벙식거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예끼 녀석! 이내 할머니는 제법 체면 있게 어르며 손자놈의 손을 잡아보려는데 옆에서 억센 손길이 턱 가로막으며 그녀를 밀쳐내는 게 아닌가. 손이나 씻었어요? 땅바닥에 앉았던 옷은 털기나 하고요? 찬 물방울 같은 며느리의 말소리에 비로소 이내 할머니는 깜빡 잊었던 걸 뉘우치며 욕실로 갔다. 손, 응? 손자놈이 저희 어미 말소리를 흉내내어 쫑알대는 소리만으로도 이내 할머니는 침이 번져나오도록 계속 웃음을 흘리고 있는 거였다. 그녀는 며느리의 명령대로 손을 두 번씩이나 비누칠에 씻고 또 뭐라고 퇴박을 놓을지 모르니까 치마를 아예 벗어서 줄에 널고는 속바지 차림으로 허겁지겁 마루로 나섰다. 이내 할머니의 마음을 꿰뚫어보기라도 했는지 며느리는 벌써 아이를 들쳐업어버린 게 아닌가. 실망한 이내 할머니는 엉거주춤 서 있다가 그래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가섰다. 얘야, 어디 갈 거냐? 며느리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아이를 두른 포대기 끝만을 단단히 조여매었다. 이내는 앙증맞은 장난감 핸드백을 팔에 걸고 마당에 나가 서서 엄마를 부르며 어서 나오라고 독촉을 해대고 있었다. 애기는 이리 주고 나가거라. 내가 봐줄 테니까. 이내 할머니가 어린 것의 머리통을 어루만져보려고 손을 내미는 순간 며느리는 몸을 휙 돌리며 현관으로 내려섰다. 애 죽이려고요? 그 한마디를 뱉고는 며느리는 이내를 앞세우고 집을 나서버렸다. 세든 여자가 대문까지 따라나가 저희끼리 무어라고 종알거리고는 그만이었다. 손자놈이 조그만 손을 펴들고 빠이빠이를 하는 바람에 이내 할머니는 허수아비처럼 두 손을 다 들어 보였을 뿐 잘 다녀오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코 허리가 저리며 그만 눈앞이 흐려졌기 때문이었다. 그 금쪽 같은 손자놈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사건은 바로 이틀 전 일이었다. 벼랑간 팔에 힘이 빠지며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놓치고 만 거였다. 녀석이 워낙 튼실해서 무겁기도 하지만 자기가 그만큼 죽을 날이 가까워온 증거라고 여겨졌다. 이제 유일한 낙으로 남아있던 손자놈의 재롱조차 자기에게서 떠나게 되었나 보다는 생각을 하자 서글픔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다. 마루 한복판에 한참을 그대로 서있던 이내 할머니는 힘없이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푹푹 찌는 복도이건만 뼈골이 시려와 그녀는 솜니불을 쓰고 누웠다. 절은 땀내가 풍겼지만 싫지가 않았다. 돌아간 남편과도 덮었고 아들, 딸 모두 품어 길러낸 이불이기 때문이었다. 그 땀내음 속에서 그녀는 그런대로 평화스럽고
행복했던 과거로 돌아가 헤매다가 잠이 들었다. 축축하게 땀을 흘리고 잠에서 깬 이내 할머니는 갈증을 느꼈다. 목이 갈래갈래 터지는 것처럼 탔다. 이내 할머니는 마루로 나와보았다. 집안은 조용했다. 콘크리트 마당이 거울처럼 눈부시게 햇빛을 반사하고 있을 뿐. 며느리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었고 세든 여자는 낮잠이라도 자는 판인가. 이내 할머니는 대문 쪽을 한번 쳐다보려 했으나 눈이 씌어 뜨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점심때가 훨씬 기울었는지 노인은 뱃속이 쓰리태웠다. 우선 갈증이라도 풀어볼까 하는 생각에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섰다. 청결하게 정돈된 부엌은 마치 며느리의 얼굴처럼 서늘하고 서먹하여 노인은 주춤주춤하며 새삼 살피기부터 했다. 물 한 모금 마실 그릇조차 마땅치가 못했다. 선반에 가지런한 그릇들이라는 것이 접시 아니면 컵 종류뿐인데 그런 따위의 그릇이 노인에게는 도무지 마땅치가 않았다. 바람조차 느낄 수 없는 적막 때문일까. 노인은 옛날이 그리워졌다. 문득 그 옛날 자기가 쓰던 소담진 그릇들이 떠올랐다. 얼굴이라도 비칠 듯 반질거리던 무쇠속과 들면 묵직하던 사기주발과 그 많던 녹그릇 부치들. 우글쭈글 울기는 했어도 닦기만 하면 언제나 정갈하게 빛나던 양은 냄비 따위들이 갑자기 생생하게 그녀의 시야로 몰려왔다. 자식만큼이나 끔찍하게 아끼고 만지던 그 많은 살림살이, 벼랑간 하루아침에 밀려난 그 허망한 것들, 곡괭이로 뜯기고 헐리어 반질반질한 부뚜막과 아궁이가 없어지고 낯선 풍경이 되고만 부엌이라니. 그녀와는 단 한마디의 의논도 없이 이루어진 일들이어서 그날부터 이내 할머니는 부엌만 보면 가슴이 뒤집혔다. 단 한마디의 언질만 주었어도 이렇게 섭섭하지는 않으련만. 이토록 아예 제쳐놓아버리다니. 지가 쓰는 부엌이야 무슨 모양을 만들든 거기까지 상관할 생각은 당초 없었던 이내 할머니였건만. 그런데도 밥상머리에서 며느리는 혼자 장한 일이라도 해낸 것처럼 떠벌리지 않았던가. 여보, 부엌 좀 한번 들여다보세요. 환하게 아주 딴 부엌이 되었다구요. 그런데 그 구질구질한 물건들 말이요. 내 수단이나 하니까 치웠다구요. 글쎄 고물장수도 안 가져가려고 하더라니까요. 간신히 허풍을 떨어서 줘 보냈잖아요. 주다니? 얼마에? 아니, 이이가 정신이 있나? 그것도 나나 하니까 강냉이라도 받아낸 거죠. 오히려 수고료를 달라고 할 판인데. 그래, 아주 애썼는걸. 하긴 요샌 잘 버리는 주부가 살림 잘하는 주부라지. 저희 내외 주거니 받거니 하는 수작을 듣다 못해 이내 할머니는 그만 수저를 놓고 말없이 그 자리를 뜨고 말았었다. 며느리는 기왕 그렇다 치고 한수 더 뜨는 아들의 태도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코빼기도 못 보는 날이 허다한 아들은 어쩌다 한자리에 있게 되어도 해바라기처럼 제 아내만 쫓아다닐 뿐이니 뒤켜지된 그녀가 무엇하고 통사정할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이 이내 할머니를 더욱 비참하게 했다. 한 푼 두 푼 모아 알뜰하게 사모았던 그 알토랑 같이 아끼던 것들을, 더러는 선대 어른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소중한 물건들을 젊어 이후로 머리에 새똥이 앉기까지 씻고 닦고 어루만지며 애환을 같이 하던 그 지난 추억들을 그렇게 쉽사리 버리고 말다니. 이내 할머니는 자신의 오장육부를 뜯긴 듯한 통증을 느껴야 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의 기분 같은 것은 아런것없이 그 힛없고 허황한 표현만 늘어놓는 며느리의 태도가 더 억울하고 분해서 견디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내 할머니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 무엇이 소중하기로 내 속에서 태어난 아들보다 더할 것인가. 그 소중한 아들을 덜컥 내어준 마당이 아닌가. 아들이 좋아하는 거면 자기도 마땅히 좋아하는 것임에 틀림없는 것이라고 여기려 애를 써왔다. 성혼 이후 아들과 곁들여 안방을 내어준 뒤로 월급봉투와 함께 이내 할머니의 권리는 며느리 손아귀로 넘어갔고
집안 구석구석 진하게 젖어있던 그녀의 손때, 채취, 애정은 무서운 속도로 퇴색해가기 시작했다. 핏자국이라도 닦듯 날마다 때때로 콘크리트 마당에 호스를 들이대고 빳빳한 나일론 빗자루로 박박 문질러대는 며느리의 지칠 줄 모르는 억센 힘에 의해 이내 할머니는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풀이 꺾이며 표정이 굳어져 들었고 말수를 잃어갔던 것이다. 이내 할머니는 집안이 너무 고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고약스러운 강아지란 놈조차도 집 뒤로 돌아가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이내 할머니는 오랜만에 홀가분한 시간을 맞은 셈이었다. 썰렁하게 비어있는 이 집안에 오직 자기만이 움직이고 있다 싶자 이내 할머니는 중요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졌다. 갑자기 그 무엇인가가 떠오른 듯 이내 할머니는 몸을 돌려 자기 방으로 뒤우뚱 뒤우뚱 뛰쳐 들어갔다. 마치 그 옛날이 젊은 시절로 되돌아가기라도 한 기분으로. 이내 할머니는 다락문을 열어젖히고 두리번거리다가 낡은 대바구니를 내렸다. 뚜껑을 열고 떨어진 버선과 양말 뭉치, 헌옷에서 쓸만한 부분만을 도려놓은 너절한 헝겊 따위를 방안 가득 흩뜨려놓고는 맨 밑창에서 널찍하게 벌어진 노대접 하나를 꺼내었다. 이 노대접만큼은 며느리에게 살림을 내어주기 훨씬 전부터 다락 깊숙이 보관하고 생각날 때마다 꺼내보곤 하는 터였다. 말하자면 그녀의 보물 1호인 셈이어서 값비싼 금은 보화인들 그것과 감히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였다. 남편이 제일 애용하던 그릇으로 그 그릇에는 이내 할머니 자신의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이 가득 담긴 듯만 싶었던 것이다. 이내 할머니는 검푸르게 얼룩이진 그 녹대접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고개를 굴려 그릇의 안과 바깥은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손바닥으로 가만히 그릇을 쓸어만지며 그녀의 입매에는 엷은 미소가 비쳤다. 소담한 수저를 이 그릇으로 가져가던 남편의 수려한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릇을 가슴에 꼭 품고 부엌으로 향했다. 그 노대접에 수돗물을 반쯤 받아놓고 유리병 속에 설탕으로 보이는 흰 가루를 조금씩 몇 수저 떠넣었다. 가라앉은 설탕을 수저로 저어 녹이며 이내 할머니는 군침을 삼켰다. 설탕물을 마셔본 지도 까마득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설탕이 미쳐 녹기도 전에 이내 할머니는 급해서 입술을 대접으로 가져갔다. 그런데 무슨 궤변일까? 돌아간 남편이 약주 뒤에 마시던 그 꿀물을 연상했던 물맛이 그저 맹탕이 아닌가? 맹탕일 뿐만 아니라 능력하고 미끌미끌하기까지 했다. 무엇에 홀린 것이나 아닌가 해서 설탕병을 다시 열어 확인을 하려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여기서 무얼 하세요? 서슬이 등등한 며느리의 말소리가 이내 할머니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다만 실험 위 유리 그릇들이 한꺼번에 와르르 깨지는 듯한 어지러움을 느끼며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할 뿐이었다. 며느리는 단박 사태를 파악해버린 듯 펄쩍펄쩍 뛰었다. 노망이야 노망. 이젠 조미료도 안 남아. 철부지가 꾸중듯듯 이내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불그락 푸르락하며 며느리는 그녀의 손에서 노대접을 잡아채웠다. 어유 비위생 구역질라 이리 줘요 강아지 밥그릇이나 하게. 그러나 며느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 그릇은 쉽사리 낚아채워지질 않았다. 의외로 그릇은 무겁게 처지며 오히려 며느리의 손아귀를 벗어나버렸다. 이내 할머니는 녹그릇을 온몸으로 끌어안으며 두 눈을 무섭게 흡떠 며느리를 쏘아보았다. 안 된다. 이것만은. 이내 할머니는 부들부들 떨리는 소리를 겨우 혀끝으로 밀어냈다. 처음 있는 일이라 잠시 의아한 듯했지만 곧 살쾡이처럼 날쌔진 며느리는 시어머니 품에서 배꼽이라도 뽑아내듯 노대접을 빼앗아 허공으로 던져버렸다. 콘크리트 마당이 쪼개지는 소리와 동시에 부엌 바닥에 나동그라져 있던 이내 할머니가 허우적거리며 일어나 자신의 몸을 마치 그 노대접인 듯 마룻바닥에 내던지며 악을 썼다. 저 그릇을 버릴 테면
차라리 나를 내다버려라. 나를 죽여 없애든지. 얘네 할머니는 억장이 터져 마루청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땅속으로 깊숙이 스며드는 그녀의 울음소리는 늙은 짐승의 신음처럼 속이 빈 듯하면서 을씨년스러웠다. 얼마나 지났을까. 슬그머니 일어나 이내 할머니는 지팡이만 짚고 여느 때처럼 대문을 나섰다. 그리고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돌아오지 않았다. 시내의 어느 버스 정류장에서 이내 할머니와 비슷한 노인을 이웃에 누가 보았다는 소리도 있었고 지나가는 행인을 잡고 딸네 집으로 가는 차부를 가르쳐달라고 조르더라는 풍문도 떠돌았다. 집안 청소와 정리, 그리고 찬거리 마련 등 매일 되풀이되는 하루의 임무를 그런대로 끝내고 나서 후질러진 옷을 바꾸어 입으려고 주미 할머니는 옷장을 열었다. 문제의 자주 빈 내리다지 치마가 눈에 들어왔다. 무척 힘에 붙였지만 끝내 자기 손으로 빨아야 했기 때문에 또다시 선뜻 그 옷이 꺼내지지가 않았다. 계집애에게 받은 낯뜨거움이 그 옷에 찍혀있기에 더 그럴지도 모를 일이지만. 부담없는 옷으로 갈아입은 주미 할머니는 전에 없이 학교에서 일찍 돌아온 10살짜리 주미가 립스틱을 가지고 달아나는 바람에 화장대 앞에 앉으려다 말고 곤두박질을 치며 마당으로 따라 나섰다. 우리 할머니 멋쟁이! 용용! 용용! 주미는 립스틱을 코에 대고 돌리며 재미있다는 듯 헤헤거렸다. 할머니가 허둥지둥 겨우 따라잡을만 하면 주미는 다람쥐처럼 매끄럽게 빠져나가곤 했다. 마당 한켠의 조그만 인공동산을 가운데 놓고 둘이서 뜀박질을 하자 흩어져 놀던 강아지들이 일제히 그 뒤를 따르는 거였다. 주미 할머니는 강아지들의 등살에 어지러웠다. 뒤에서 앞으로, 앞으로만 치닫는 강아지들의 속도에 치여 주미 할머니는 쓰러질 것만 같았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들어 바싹 싫어진 강아지들에 대한 느낌 때문에 이제 그만 방으로 들어가야지 하면서도 그녀는 그 달리는 고리에서 얼른 빠져나와지질 않았다. 비틀거리는 할머니를 보고 주미는 더 재미가 있어 헤헤거렸다. 주미의 헤헤대는 소리는 방금 코앞에서 났는가 하면 뒤로 튀어갔다. 어둠 속의 반딧불처럼 그 헤헤대는 소리가 사방에서 반짝거리는 것만 같았다. 마침내 주미 할머니는 쓰러져 버렸다. 노인은 주미와 강아지 때의 고개가 멀리 달아난 듯 아득하게 느껴졌다. 주미를 재미있게 해주려 한 것이 자기 분수에 넘쳤나 보다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제법 위험을 부리며 그냥 앉아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모처럼 할머니에게 관심을 보인 주미가 너무 귀엽고 고마웠던 데다 무조건 같이 어우러지고 싶은 충동이 자신의 분수에 무리를 가져오고야 만 것이었다. 노인은 가물거리는 정신을 가다듬고 일어나 숨을 헐떡거리며 멀쩡한 듯 방 안으로 들어섰으나 몸은 천근만근이나 무겁고 온통 쑤시고 아파왔다. 비상약품 서랍을 열고 벗겨진 무릎에 물약을 바르고 파스 종류라도 붙일까 하다가 그 화하는 냄새에 주춤하며 그만두었다. 이 냄새를 사위나 딸이 맡고 성가시게 하면 어쩌나. 걱정들을 해주는 건 좋지만 아무래도 저희한테는 귀찮아질 텐데 싶어서였다. 노인은 화장할 생각도 잊은 듯 부질없는 사념 속으로 빠졌다. 보기 좋게 나동그러진 꼴새가 결과적으로 애들이나 강아지에게까지 영락없는 놀림감이 되고 만 것 같아 처량해졌다. 자기들의 모습을 아예 일손을 놓고 빤히 쏘아보는 계집애의 시선이 주미 할머니를 더 신경 쓰이게 했는지도 모른다. 지금도 이 꼴이니 기운이 더 쇠퇴하면 어찌 될 것인가. 이내 할머니가 떠올랐다. 이내 할머니 말로가 꼭 이내 할머니만의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미구에 다가올 자기 자신의 운명을 이내 할머니에게서 확인하며 자기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그 말로가 곧 이내 할머니임을 부인할 수 없음에 주미 할머니는 젖어오는 눈시울을 닦을 생각도 없이 그만 방바닥에 엎어졌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엎어진 채 그녀는 엄습해오는 슬픔에서 헤어날 줄을 몰랐다.
이내 할머니의 가출 이후 주미 할머니는 틈만 있으면 이내네 쪽으로 주의를 기울여 보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아들은 아침이면 처자식들과 삼이웃이 다 들리도록 빠이빠이를 하고 저녁이면 일정한 시각에 돌아와 식구들과 드높은 웃음소리를 퍼뜨렸다. 자기네 딴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표면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화로웠다. 이내 할머니의 집에 아무런 이상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니 더욱 평화스럽고 더욱 행복해진 듯 보이는 이내네 집의 풍경이 주미 할머니는 참을 수 없게 했다. 담장을 두르고 저마다 대문을 굳게 잠그고 앉아 자기네 일에만 몰두해 있는 이웃 사람들까지 주미 할머니는 원망스럽다 못해 얄미웠다. 우선 자기 딸 내외만 해도 그랬다. 이내 할머니 얘기를 듣고는 심각한 빛도 없이 그거 참 안 됐군 하는 정도일 뿐 피곤하다고 서둘러 잠자리에 들고 아침이면 미처 단추도 끼우지 못하고 대문 밖으로 사라져버리면 그만이었다. 요새 것들은 이웃집에 벼락이 떨어진데도 들여다볼 시간도 관심도 마음의 여유도 없다 싶어지자 주미 할머니는 세상이 온통 꽝꽝 얼어붙은 얼음판인 것처럼 요지부동으로 감지되고 그 얼음판 위에 기력이 쇠진한 자기가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는 듯 느꼈다. 지나간 시간은 아름답다고들 말하지만 이내 할머니와의 시간은 과거 회상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아름다움을 현재로 만드는 마술 같은 작용이 있었다고 주미 할머니는 아쉽게 기억을 더듬었다. 오직 유일하게 살아있음에 감사를 느끼게 했던 이내 할머니와의 시간을 잃어버린 주미 할머니는 이제 자기에게 남은 일이란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밖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였다. 야단스런 대문 소리에 주미 할머니는 소스라쳐 일어났다. 의외로 되게 넘어진 듯 결려오는 다리를 끌고 황급히 나가는데 밖에서 주미가 커다랗게 소리를 쳐왔다. 할머니, 이내 할머니예요. 이내 할머니가 오세요. 주미 할머니는 자기 귀가 갑자기 나팔처럼 퍼지며 대문 쪽으로 향하는 걸 느꼈다. 그녀는 다리가 아픈 것도 있고 바깥으로 내달렸다. 누가? 누가 온다고? 그녀의 눈도 전구알처럼 튀어나오는 듯 싶었고 목소리도 떨렸다. 저기요. 할머니, 저기. 주미가 가리키는 골목 입구가 떠들썩해지며 한 무리의 꼬마들이 밀려오고 있었다. 꼬마들은 스스로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에 의해 꼬마들답지 않을 정도로 서서히 그야말로 밀려서 오고 있었다. 꼬마들의 조그만 머리통들은 이상하게 축혀져 한 지점으로 쏠려 있질 않은가. 화환처럼 돌아가는 부채춤이라도 추는 듯 둥그스름하게 뭉쳐 움직이고 있는 꼬마들의 중심부에서 희끄무레한 것이 뒤우뚱거리는 모습을 보자 주미 할머니는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허둥지둥 다가갔다. 주미 할머니는 둘러싼 꼬마들을 헤집고 이내 할머니의 손부터 덥석 끌어잡았다. 이내 할머니의 손은 돌처럼 차가웠다. 뼛속까지 찌르르 하는 그 차가움에 주미 할머니는 순간적으로 섬뜩함을 느꼈으나 그것은 잠시일 뿐 벅차오르는 반가움에 잡은 손을 흔들며 큰 소리로 물었다. 이내 할머님, 이내 할머님, 어딜 다녀오십니까요? 이내 할머니는 주미 할머니를 빤히 쏘아보며 빙그레 미소지었다. 그 누렇다 못해 푸르고 푸르다 못해 검은 빛이 된 단 하나뿐인 앞니마저 사라져버린 붉은 잇몸만의 미소였다. 헝클어진 머리에 찢어져 너풀거리는 옷자락, 흙먼지에 때국이 덕지덕지한 이내 할머니의 옷은 그녀가 그새 어떻게 지냈는지를 보여주는 것만 같았다. 오산 따님 댁에 다녀오시나요? 속으로부터 복받쳐오르는 감정 때문에 자신도 놀랄 만큼 커다란 소리로 주미 할머니는 재차 물었다. 그녀의 창자 저 밑바닥에서부터 복받쳐오르는 감정은 반가움이나 슬픔에 앞서 분노였다. 이내 할머니를 누가 저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하는 격해지는 감정 탓에 그토록 큰 소리로 외쳐 물었건만 이내 할머니는
여전히 미소만 지을 뿐 대답이 없었다. 그 단 하나뿐이던 앞니마저 사라진 맨 잇몸만의 미소. 그녀가 해낼 수 있는 표현은 오직 그 미소만이 남아있는 듯. 주미 할머니가 안타까워 붙잡고 흔들어 보아도 이내 할머니는 끝내 그 붉은 잇몸 미소만을 지을 뿐이었다. 착하고 슬기롭고 반듯한 품위까지 갖춘 이내 할머니를 저 모양으로 만든 것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손발이 마른 나뭇가지처럼 앞마디가 저 휘어지도록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저분을 이제 몸과 마음이 다 쇠잔한 말년에 거리로 내몬 것이 그 누구란 말인가? 버릇없고 방정맞은 이내 할머니의 며느리가 맨 먼저 주미 할머니의 시야에 떠올랐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버릇없고 방정맞기로 그 젊은 여자보다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듯 수시로 높은 웃음소리를 삼이웃에 뿌려대는 이내 할머니의 아들이 그녀는 더 괘씸하고 미웠다. 눈알이 뜨거운 열기마저 느낄 정도로. 그 열기 어린 시야로 줄줄이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자신의 딸과 사위였다. 주미 할머니는 그들을 연상하자 갑자기 겨드랑 밑으로 찬바람이 일어와 진저리를 쳤다. 어디까지나 그들에겐 자기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믿어왔었다. 독방에 독상을 받으면서부터 그녀는 자기가 그들에게 내다 버려도 좋은 쓰레기 뭉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어렵게 서서히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어쩌면 내다 버려도 좋은 쓰레기 뭉치가 아니라 내다 버리고 싶은, 아니 빨리 내다 버려야 할 쓰레기 뭉치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내남없이 요새 것들은 저희만의 행복을 위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즉각 밀어붙여버리질 않는가. 다른 사람이야 피를 흘리건 말건, 그것이 이웃이 되었건 친애미가 되었건 아랑곳하지 않는 잘난 것들 같으니. 도대체 그런 것들이 천하의 개짐승보다 나을 게 무엇란 말인가. 주미 할머니는 개짐승이라는 비유를 들고 보니 주인을 뜯어먹은 강아지의 끔찍한 얘기가 연상되며 그 얘기를 차마 입에 담기조차 겁을 내던 이내 할머니의 모습이 안쓰럽게 지피어왔다. 이내 할머니는 그때 이미 자신의 말로를 예감이라도 했단 말인가? 그다지도 겁을 내며 벌벌 떨었던 것은? 누가 더 표면에 드러냈느냐가 문제일 뿐 자기 역시 이내 할머니와 더불어 함께 떨었던 기억이 새로워 주미 할머니는 가슴 깊은 곳에 예리한 칼날을 받은 듯 신음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신세가 기르던 강아지에게 뜯어먹힌 경우보다 무엇이 나을까 싶어서 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자 행여병자처럼 더럽고 남루한 모습으로 나타난 이내 할머니의 그 무심한 맨 잇몸 미소가 주미 할머니의 가슴에 그야말로 채송화꽃처럼 진하게 박혀와 그녀는 이내 할머니를 얼싸 안고 한바탕 목 놓아 울기라도 하고 싶었다. 헌데 이때 이내 할머니가 주미 할머니의 손을 스르르 놓으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발걸음을 옮겨 놓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녀의 주위를 둘러싼 꼬마들도 같은 속도로 느릿느릿 움직여갔다. 이내 할머니는 자기 집 앞도 그대로 스쳐 지나갔다. 집이 비어서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인지 내다보는 사람 또한 없었다. 이내 할머니가 그녀 자신의 집 앞에 이르렀을 때 주미 할머니는 가슴을 얼마나 조였던가. 과연 이내 할머니가 자기 집으로 걸어 들어갈 것인가. 그 문제에 왜 자기가 이토록 가슴을 조이는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자기 집에 일별도 주지 않고 곧장 걸어나가는 이내 할머니의 모습에서 주미 할머니는 왜 가슴이 저리도록 쾌감을 맛보았을까? 역시 착하고 슬기롭고 반듯한 품위까지 갖춘 이내 할머니답다고 주미 할머니는 생각했다. 주미 할머니는 이내 할머니가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고 착각했었다. 구박과 천대만이 기다리고 있을 집일망정 얼마나 그리웠으면. 어디를 가본 들 비록 구박은 받을지라도 제 집만한 곳이 있으리야 여기면서. 그러나 아니었다. 이내 할머니는 그저 자기 앞에 펼쳐진 길을 따라
걸어나갈 뿐이 아닌가. 누구의 집이 어디에 있건 그런 것은 이미 이내 할머니에게는 중요한 무엇이 못 되는 거였다. 내 집, 내 아들, 내 며느리, 내 손자, 내 손녀라는 품 안의 둥우리를 그녀는 떠난 것이다. 쇠심줄보다 질긴 핏줄을 끊고 넓은 세상으로 망망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간 이내 할머니가 주미 할머니에게는 한없이 장해 보였다. 하늘에 두둥실 떠가는 구름처럼 편안하고 자유롭고 초연한 모습에서 오는 거룩함마저 느껴지는 거였다. 주미 할머니는 머릿속이 착잡해왔다. 나는 언제까지 이 비린내 나는 고류구이 수렁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것인가.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갑자기 눈앞이 환하게 트이며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가발에, 틀니에, 화장을 더덕더덕 해본들 진짜 구차스럽고 추접하고 가련한 존재는 이내 할머니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임을 비로소 주미 할머니는 깨달았다. 그새 이내 할머니는 골목대장이라도 된 듯 제잘거리는 꼬마들을 거느리고 유유하게 멀어져가고 있었다. 가발도 틀니도 화장기도 없는 주미 할머니가 자기 딴에는 힘껏 뒤우뚱 뒤우뚱 이내 할머니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들으시면서 좀 화가 많이 나셨죠? 자식들은 다 이런 건가 싶어서 제 속이 다 상합니다. 자식들이 다 이렇지는 않겠지요? 그렇죠? 착한 아들, 딸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소설에서 주미 할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요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행복하면 됐지 다른 사람의 행복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 정도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하는 시대를 핑계 삼지 않더라도 요즘 사람들이 행복의 범위를 자기 가족까지로만 한정 짓겠다는 것을 굳이 꼬집진 않겠습니다. 뭐 사실 따지자면 너무 가족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서 제 마음에 들진 않지만 말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슬프다 하고 느낀 점은 자기들끼리라는 가족 속엔 부모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내 할머니는 아예 집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에 비해 주미 할머니는 그나마 조금은 존중을 받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것은 주미 할머니에겐 재산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미 할머니가 쥐고 있는 돌아가신 남편의 유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의 존중이라도 받으며 살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이내 할머니는 불쌍하게도 아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내 할머니가 집을 나갔을 때 그 집 자식들이 하는 행동을요. 아마 자기 자식이 집을 나갔다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면 늘 하던 것처럼 아침에 아들이 큰 소리로 웃으며 출근한다고 빠이빠이를 할 수 있을까요? 퇴근하고 돌아와서 부인하고 깔깔대고 웃으며 밥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요 정도만 생각해봐도 아시겠죠? 그 집에서 기르는 개에게서도 이내 할머니는 존중받을 인간으로서의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식들은 원래 다 자라서 결혼을 하면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젠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됩니다. 이젠 자기들 자식이 태어났으니까 우리 부모가 나한테 그러했듯이 내 자식에게만 사랑을 쏟으면 인간적으로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되는 걸까요? 누구한테 배운 걸까요? 부모가 했던 행동을 보고 배웠다고 하기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들은 내 자식들에게 끔찍하게 잘하면서도 자신들의 부모에게도 잘했거든요. 3년 동안이나 군소리 없이 시아버지 병수발을 다 했던 이내 할머니를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윗세대가 대개가 그랬죠.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이 두 할머니의 자식들 같이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먹고 사는 게 각박해서일까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이전의 어떤 시대보다 더 풍요로운 시대이기 때문인데요. 적어도 물질에 있어서는 차고 넘친단 말이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보다 부유하단 말입니다. 그럼 결론은 하나네요. 마음이 없어서이다. 네, 마음이 빈곤해져서라고 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입니다. 돈도 많고 재산도 많아 부유하지만 마음이 빈곤한 사람은 자신의 돈으로 타인을 돕는 데는 참 인색해요.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 해도 그것으로 나와 내 아내 그리고 내 자식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를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두 할머니의 자식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가난하지도 어디가 빠져서 사회에서 천대받는 사람들도 아니지만 자신들이 부모에겐 관심이 없네요. 마지막에 집을 나갔던 이내 할머니가 돌아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 슬프게도 근데 그게 아니었죠. 그냥 습관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던 기억을 더듬어서 길을 무작정 걷고 있었던 겁니다. 참 이게 더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요. 주미 할머니가 보기에 그래도 이내 할머니가 그 무겁고 칙칙하고 감옥 같은 집을 벗어나서 이젠 자유로워졌다고 보는 부분인데요. 얼마나 그곳이 두 사람에겐 끔찍한 곳이었길래 거렁뱅이가 되었을지언정 그것이 오히려 홀가분하다고 또 행복해 보인다고 생각을 할까. 그 마음의 밑바닥을 생각해보니 눈물이 날 것만 같습니다. 참. 아 그리고 강아지 얘기가 있었죠. 죽은 주인 옆에 남아서 주인의 살을 뜯어먹고 있었다는. 그건 바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비유한 것 같습니다. 부모를 뜯어먹으면서라도 살겠다고 하는 자식의 마음 또는 죽어서라도 자기 살을 내어주어 자식을 살리려는 부모의 마음을 표현한 거랄까요? 끔찍하지만 어딘가 서글퍼지네요. 황홀한 여름의 소멸. 누구에게나 한 번은 있었던 나의 황홀했던 그 여름이 서서히 지는 것도 아니고 소멸이 되었습니다. 가을 겨울을 기약할 수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뭔가 암울한 느낌이 들었던 것은 이 소설의 제목인 여름의 소멸이 주는 당황스러운 느낌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작품은 이규희 작가의 단편소설 황홀한 여름의 소멸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만나뵐 때까지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